오늘의 교훈. 물음표를 적당히 가져. 응, 죽으면 다시 하면 그만이야. 압축대 간다. 호기심 천국 메타. 전반 다 나옴. 곡. 아, 미친 그레민. 당신은 미친 그레민을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시소. 이거 들고 죽겠네. 아, 별리텐데. 뭐 킥임. 어떻게 여기 들어가냐. 가격 3개였는데. 와, 이걸 잡는다고? 운빨로 겜하네. 그야 운빨 겜이니까. 기제띠 반반반사. 야비 없냐? 야, 유독가스 줘봐. 또 포션에 의존하는 수밖에. 20딜. 오, 캐너치. 캐시가 해냈다. 능쥐처참. 필로소
필로소퍼 필로소피 체력 나달았다. 플라잉 사일런트 예비야 예비역 사일런트 어지러움으로 선바짜 잡기 제비 애매한데 고개를 넣어야지 이길 건데 이거 되나? 안 되네. 생각해봐 이게 되네. 이 막에서 전투 몇 번 했지? 두 번 했나? 세 번 했네. 판도라 네코 잔상 하나 건졌네.
고고. 단상 나오면서 한 장 줄었으니까 이제 고개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아이 고개 맞아? 예비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싸. 아니 아싸가 아니라 씨. 아 이거 아우. 아이 기분 나빠. 아 근데 불격 있어. 불격추. 개추.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 씌우자. 아니 이제 엘리트 학살 가능한데. 엘리트 잡자 이제. 낮은 확률로 꼬이긴 하는데 낮은 확률이니까 그쵸. 부상 있어서 체력은 좀 깎일 수 있어도 죽진 않을 것 같은 화상이어도 고개 강화 이 정도면 필요 없겠는데. 중류주 설사 물음표 띄우는 거 봐. 아니 담배를 못 먹는다고? 맞다 그. 화상을 넣으려는 시도는 좋았다.
아니 표본 제거 보는 게 낫겠지 엘리트보다. 순수 순 수 순수 리검 하하오 뭐지? 닌 뒤졌다. 고챙이 강화해야 되나? 헤헤헤헤헤 브리탐? 브리탐? 브릿함함 브릿함 뭐 강화하지? 오챙이?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한 고챙이 22 코 이게 20%로 할걸 구멍 뚫린 도두 달팽이 안 남았네. 아, 작은 까까 발가라. 그르르 상방은 문제없는데 심장은 되나? 변전도 없고 포션이 좀 중요하겠는데 브리탐 그냥 쓰는 게 낫겠는데 2341 아니 방어도가 문제가 아니고 상태 이상 나스장 들어오는 턴이 문제임.
치약으로 취약 먹자. 병. 여기 쓰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네. 불격 생존자 전광석화. 어차피 구르기로 하고 다 뽑고 그냥 한턴 맞고. 오늘도 첨탑에서 구르는 사일런트. 이거 완전 다크 소울이네. 프레이즈 더 선. 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심장마비. 염주 세 번밖에 발동 안 했어? 물음표가 그렇게 많이 밟았는데.
2막에서 전투 다시 3번. 폭짠 꼬꼬불. 꼬챙이로 막타 안치기. 실패.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104 미머 18. 전판도 미머 18이었는데. 전판은 개같이 멸망하고. 역시 운이 좋으면 상관없어. 괜찮아. 난 운이 좋아. 전투 몇번 했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1, 2, 3, 4, 5, 6, 7, 8, 9. 와, 1반 모바 9번. 일반 모바 9번, 엘리트 6번, 보스 5번. 아니, 전투를 9번 했는데 덱이 짜진 거면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전투 왜함?